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사투리라 생각 안 하고 봤어가지고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사투리가 좀 거슬린다는 분들도 계시고 잘못 알아먹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사투리 때문에 몰입이 잘안 되더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이 경남인 만큼 사투리를 쓰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드라마니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싶은 의문이 살짝 들긴 했는데 이번 3회 형인과 정연의 대화에서 깨달음을 얻은 듯하네요. 오래 살았으니까요. 말투가 다르면 불필요하게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니 사투리를 안 쓰는 사람은 경호, 정현, 재현밖에 없으니 극중에서 사실상 청각적으로 확 튀더라고요. 이세 사람을 사건의 중심에 넣는 도구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현이 영섭 내에서 가져온 테이프를 볼 때는 온몸을 감싸는 서늘함도 있었고, 영덕이 살해 장면에서 화들짝 놀라고, 얼굴 가린 여자가 나올 때는 오싹했다가, 경주가 꿈속의 여자를 얘기할 때 비춰주는 창문에 상상이 되니 오늘 밤 잠자긴 다 글렀구나 생각했었네요. 이번 회에서 몇 개의 떡밥이 회수가 되었는데요. 이 회에서 방송반에 배송되었던 테이프가 사라져 누가 그런 건지 궁금했었는데, 재영이 실종되기 전 문숙에게 맡겼더라고요. 경진의 실종에 재영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던 느낌이 들었는데, 거기다 재영이 문숙에게 테이프까지 맡기며 자신이 연락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재영의 실종은 예견된 것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1회에 형인이 경진의 집에서 찾은 테이프 박스인데, 저는 사탕 포장지는 무심코 봤었거든요. 테이프 박스와 테이프에만 집중해서 사탕 포장지는 그냥 넘겼었는데, 이게 완전 떡밥이었더라고요. 환각제가 들어있는 사탕. 아마도 환각제가 든 사탕들을 계속 먹은 경진에게 테이프의 소리들이 더욱더 큰 자극제가 되어서 엄마를 죽인 듯하네요. 영덕이 아마도 마약 조직인 해골파와 연관이 있는 듯한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일본으로의 도피를 꾀하던 영덕이 화장실에서 살해당했다. 이민관, 형인의 장인에 의해 의문점이 하나 추가됩니다. 사부님, 부디 니르바나에 도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상한 제스처. 그가 지니고 있던 사탕에서 형인의 촉이 발동하니 성분 분석 들어가 보는데 환각제 성분이 검출되고 영덕이 마약 조직 해골파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다. 애시당초 촌동네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우리가 그것부터 어찌픈 기야. 중간에 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요즘 이 동네에서 벌어진 일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덩어리 조직이 역했을 수도 있고요. 사이비 종교에서 마약의 자극제까지 더해지면 처방인데, 이건 완전 극약 처방인데 뭔가 자꾸 사이즈가 커지는 듯한 느낌이 궁금함은 증폭됩니다. 재영의 실종으로 그들이 테러범 조경호의 가족인 것이 언론에 공개된 후 재영 내 반점을 향해 시작된 분노의 돌팔질. 입양되었던 정영과 경호. 근데 여기서도 뭔가 궁금함이 생기는데요. 정연의 대사 때문에 그들의 입양부터 어쩌면 연관이 있을지도. 한창 그 미친놈이 TV니 신문이니 장식을 하는데도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이상한 일이죠. 사람들이 물어뜯기 좋을 얘기인데도 그런 얘기는 이상할 정도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영섭의 장례식 후 알게 된 12년 전 믹스테이프의 존재. 편집부로 배송되었던 그 테이프를 영섭이 가지고 있었다. 귀를 찢을 듯한 소음과 붉은 원, 얼굴을 가린 여자, 그녀의 제스처 어디서 본것 같은 것이 영덕을 죽인 이들이 하던 제스처와 비슷한데, 그럼 12년 전이 테이프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12년 전 편집부 5명이 함께 봤지만 기억하는 이들이 없었다. 민재도, 정현의 전 남친 용탁도, 정현도. 하지만 경주는 기억하고 있었고 잊은 적이 없다고. 나는 기억하는데, 종소리, 막 이상한 말들, 그리고 팔로 얼굴을 가린 여자. 그후 계속 같은 꿈을 꾼다고. 내가 그 비디오 본 이후로 계속 같은 꿈을 꾼다. 매일 똑같은 꿈. 모든 게 뒤집힌 꿈을. 뒤집힌 꿈이다. 그곳에 그 여자가 있고, 뒤집힌 곳에 그 여자가 있다. 자신을 밤새 지켜본다고. 뒤집힌 방 반대편에서 갔고. 양팔로 얼굴을 가리고 밤새 도로내를 지켜보고 있다. 우선 이번 회의에 던져진 12년 전의 믹스테이프라는 떡밥과 과연 형인의 장인 이민관은 누구인지에 관한 의문, 그리고 형인의 기억의 공백과 왜 경주는 그 테이프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매 회에 던져지는 수많은 떡밥에 비해 회수되는 떡밥의 양이 극히 미비하니 아직 갈 길이 먼 홈타운이기는 한데 어떻게 이 많은 떡밥을 회수할런지 참 궁금해지긴 합니다. 드디어 이번 회에 정현과 경호가 마주했는데 그 둘의 숨겨진 이야기가 무척 궁금증을 자극합니다. 경호가 정현에게 하는 대사에서 이 이야기의 시작은 나 그리고 재영이 너야. 이 사실 잊으면 안 돼. 무언가 이들이 입양이 되기 전부터 정해진, 아니 계획되어진 것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경호가 하는 말들이 아직은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무언가 정현이 잊은, 아니면 봉인된 기억 속에 열쇠가 있을 듯합니다.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너. 뭐가 생각나서 여기까지 온 거니?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아주 먼 옛날 우리 둘이 북지원을 같이 나올 때 그때 내가 네 안에 그걸 심어놨어. 너 절대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조정현. 정현에게 용탁 또한 비슷한 꿈을 꿨다는 것을 알리고 테러 사건 후 정현이 학교를 나오지 않은 후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멀어졌다고, 마치 한 번도 친한 적 없던 것처럼 단순한 실종이 아님을 깨달은 형인에게 놓여진 재영의 실종과 연관된 사건들, 해골파의, 오사카 야쿠자의, 사이비 종교의 보이지 않는 덩어리들, 마약 조직 검거에 출동했던 형인과 시정, 수색 중 발견한 한 남자는 그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후 저거 보여요? 안 보여요? 저기 저 여자 안 보여요? 아니 안 보인다. 누굴 말하는 거야? 이거구나. 구루님이 말씀하신 게 구루 자신을 향해 방화쇠를 당긴다. 갇힌 이들을 구하려는 시정의 눈에 띄는 곳곳에 가득한 정연의 기억 속의 문양들, 그리고 벽에 가지런히 선 사람들. 시정이 그들을 구하려는 찰나에 됐다. 굉음과 함께 폭발하고 시정은 한쪽 다리를 잃었다.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기억에서 도망치려던 형인에게 닥친 또 다른 충격. 하필 그때 정연이 등장하고 침착하게 수사팀이 바뀔 거라는 얘기를 전하지만 섭섭함을 감출 수 없는 정연에게 형인은 어렵게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전한다. 사실 조경의 딸을 찾는 일이, 그 새끼의 가족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요즘 제게 형벌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당신은 죄가 없죠. 조재영 학생도 그렇고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네요. 아무리 애를 써도 제가 당신의 가족들을 원망하지 않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전 더 이상 이 일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딸을 찾는 게, 그의 가족과 대화한다는 게 형벌처럼 느껴지며 그의 가족을 원망하지 않을 만큼 훌륭하지는 않다고. 그날 새벽 재영이 문숙에게 메신저로 전하는 87년 교지 이야기. 얼마 후 자수한 황규는 구루를 언급하며 이상한 이야기들로만 가득한데 근데 형사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구루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겠죠? 그 구루를 한 게 뭐하고? 자신이 재영을 살해했다 한다. 그렇게 종결된 수사에 재영의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울먹이던 재영의 친구들은 그제서야 정현에게 메신저가 왔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정현은 재영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버릴 수 없다. 영섭의 집을 찾아가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 영섭의 집도 아니었고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가니도 그의 친척이 아니었다. 누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자신이 테이프를 보도록 한 것인지, 교지 이야기를 전한 것도 민재, 형섭의 집에서 비디오를 찾아 건네는 것도 민재. 일단 영섭이 가족들 만나서 뭐라도 알아낼 거야. 그것도 안 되면 그 새끼도 만나볼 거야. 어쩌면 민재도 이 일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살짝쿵 추측해봅니다. 생각하던 그녀의 뇌리에 스치는 경호, 교도소에서 마주하는 경호와 정연. 재영이는 왜 사주로 돌아오고 싶었을까? 그리고 왜 너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을까? 뭐가 두려워서? 닥쳐! 무슨 짓이야? 진정시킨 거야. 이내 최면에 걸리는 정현은 꼼짝할 수가 없다. 말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이 미친 새끼야. 네가 잊고 있는 게 있어.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너.
너 본인을 지금 이 일에서 제외시키고 있잖니. 재영의 친구들이 경찰서에 두고 간 테이프를 받아온 시정은 경주와 함께 테이프를 듣고 경주 또한 꿈 밖에서 그 여자를 보게 된다. 얼굴을 드러내는 악몽 속의 그 여자. 그리고 살해당한 시정과 사라진 경주와 정현. 죽은 영석, 자수한 황규, 그리고 건물 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루. 그들은 구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듯한데 도대체 이 마을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구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